건강경호가의 제67회차 서기열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제1법회 이뉴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법회 이뉴분의 첫 경전의 내용이 여시암은 일시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는데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하시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봉 선사께서 이 글을 해석하는 지금 그 부분에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성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육성쥐. 그래서 육성쥐를 갖추었는데,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내 말을 전하려면 바로 육가원칙에 의한 육성쥐를 이루어서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법자들이 부처님법을 전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부처님법을 전해야지 마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부처님법인 것처럼 이런 어떤 육하원칙을 넣지 않고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간곡히 부탁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육성치라는 것은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섯 가지 인연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으니 반드시 여섯 가지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라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하원칙 또는 육과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육성취라 하면 바로 이 여섯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신성취라 하니 만약 아만을 합하여 해석한즉 법을 가리킨 말이니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께 들음이요 여시만을 해석하면 지도론에 이르기를 믿음이 성취된 것이란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암은 바로 이 자체가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성취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법대해 신의농입 지휘농도 신자 언시사여시 불신자 언시사불려시 우성인설법 단위현여 유여시 유여위시 고칭여시라 그랬어요.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며, 자, 우리가 불교에서 믿음을 많이 얘기를 해요. 믿음, 신성취라는 믿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부처님을 믿거나 불상을 믿거나 그 불상에 절을 하거나 절에 열심히 다니거나 독경사경을 잘하거나 물론 믿음이 고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을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나 표현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절을 하거나 독경사경하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절에 아무리 많이 간다라고 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진리의 믿음이에요. 부처님 진리의 믿음.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다 우리는 신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확고히 믿을 수가 있어야 우리는 지혜로서 건널 수 있으니 믿는 자는 이 이리와 같음을 말하고 믿지 않는 이는 이리 이와 같이 않음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하니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그런 일만 향하게 된다는 얘기. 또 성인의 설법이 다만 열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여
여시아몬, 여시아몬.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서 여를 나타내는 자체가 이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여가 시 옳다 이와 같이 옳다가 되기 때문에 여시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유무불이 위여 여비유무 위시라 또한 유아무가 둘이 아님이 여가 되고 자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다라고 했어요. 여여는 우리가 많이 쓰지요. 여여 또는 진여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여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떻게 무엇을 내가 들었냐 하는 내용이 여에 들어 있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결국은 유와 무가 둘이 아니다. 유무 불이다. 유와 무가 둘이 아는 이치. 이게 바로 여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유무가 둘이 아는 게 아니라 유도 있고 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업장도 있고 복락도 있고 공덕도 있고 그래서 복락이나 공덕은 쌓으려고 업장은 소멸하라고 대부분 절하고 빌고 쓰잖아요. 그 명품종단의 분들은 보면 제가 몇 년 동안 강의도 해봤지만 금강경 이것을 읽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찬히 읽으면 한 50분 정도 걸리지 않아요? 뭐 15분이면 끝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가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과연 이게 믿음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테이프 틀어놓는 게 낫지. 바로 여는 바로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여라 그러고 이 이치를 믿는 게 신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는 유무가 아닌 바로 시가 된다. 바로 유무가 아닌 시 바로 옳은 진리가 된다. 이와 같은 유무불이 유무가 둘이 아닌 이와 같은 그죠? 바로 이것이 시가 된다. 유무불이와 같은 부처님 진리를 믿고 이런 것을 암은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문인데 문성치죠. 아, 즉 안한 온가자 문위이 근발식 표별종총 고운 암은이라 그랬어요. 아, 문성치의 문 들었어요. 문성치 내가 들었어요. 안은 안안의 거짓 오온이요. 안안이 들었는데 안안이다라고 하는 것도 색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오온도 결국은 거짓의 오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의 오온인 안안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은 익은 귀 아르마리의 식을 나타낸 것이니 낱낱이 들은 것을 폐하고 총체적인 것을 뜻함으로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내가 들었다. 누가 들었냐? 안안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여다 하는 것은 유무부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유무부리가 바로 신인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유무부리가 둘이 아니라는 이러한 것을 안안인 내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안 소불문 20년 지경 유운열의 증설 유운특심삼매 총령재심 약주본의연 안안시대권보살 합업불통이라 그랬어요. 안안이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못한 처음 20년 동안의 경은 그랬는데 자 안안이 20년 동안 듣지 못했다 그래서 여래께서 거듭 설하셨다라고 해 있는데 안안이 왜 2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35에서부터 불법을 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안안이 냉정히 살펴보면 언제 태어났느냐? 공교롭게도 안안의 생일이 부처님 태어신 깨달음을 얻으신 날 안안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20여 년 동안 설한 것을 안하는 뭐예요? 부처님 옆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 부처님 시봉을 한게 26년을 했는데 안하니 부처님 80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안하니 언제 출가를 했어요? 26년 시봉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부처님 쉰 넷다섯 됐을 때 안하니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이 35세 깨달음을 얻어서 55세 안하니 출가를 해가지고 시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20년 동안 설한 것은 안하니 듣지를 못했죠. 자, 안하니 여덟 번째 정도의 시자인데 부처님을 시봉했던 제자들이 여덟 분 정도가 안하니 이전에 시봉을 했고 안하니 제가 알기로는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 시봉자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55세 부처님을 시봉하기 시작해서 바로 부처님 80세까지 26년 동안 시봉을 했는데 그러면 시봉하기 전에 20년 동안은 안하니 전혀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20년 동안의 경은 여래께서 거듭 설하셨다 하며 또한 깊은 삼매다라고 하는 건 등지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을 얻어서 모두 깨달아서 마음에 있다고도 하니 만약 근본을 추구해 말한다고 하면 안하는 큰 방편의 보살이니 무슨 법인들 통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하니 부처님은 시봉한 26년 동안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깨달음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 교단에서 마가사파한테 쫓겨나지요. 깨달음도 하나도 없이 앵무새처럼 부처님 말씀만 따라서 하는 자인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 불교 교단에서 둘 수가 없다. 사자가 사는 집안에 왜 여우가 들락거리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내쫓아버리잖아. 이러니까 안하니 결국은 부처님 법을 전하고는 싶은데 쫓김을 당하니까 사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불법을 전했는데 결국 깨달음은 하나도 없고 부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비구들이 욕을 하지 않아요. 깨달음도 하나도 없이 앵무새처럼 주둥이만 놀리는데 지금이라도 바르게 마음 먹고 남의 밑으로 가서 바른 선정을 통해 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게안 낫겠느냐라고 해서 안하니 그 절문을 닫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제일 결집 때 마가사파한테 인증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제일 결집에 참여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경전에 대해서 읽고 쓰는 걸 엄청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마가사파에 이어서 안한 존자가 2대 불교의 법통자가 되는데 안하는 열반할 때 절대 부처님 말씀을 쓰거나 따라서 읽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왜 그러느냐? 따라서 읽고 쓰다 보면 순수한 자기 깨우침을 얻을 수 없고 부처님 말에 흉내만 내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깨우침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깨우침을 얻으려 하기보다도 그렇게 읽고 쓰는 걸로 결국은 깨우침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읽거나 따라 쓰지 말아라라고 했죠. 근데 우리 이 나라 불교에서는 엄청 따라서 읽고 쓰잖아요. 이게 대단한 줄 알지 않아요. 달라라마 존자가 일본에서 법문할 때도 한국 스님들이 많이 갔었는데 한국에서도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달라라마 존자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한국에서는 의식이 발달이 돼 있지만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진 말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반야심경 한 글자라도 이해를 해서 풀어서 불자들한테 전해주는 게안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사실은 불교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떤 미신 의식에 빠져서 그것이 불교인 양 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한도
자칫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해놓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읽거나 쓰다가 보면 자기처럼 깨달음을 못 얻게 되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아나니 이제는 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떠한 법인들 통하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규봉선사는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뭐 삼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삼마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삼마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한 수행법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심일경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일경성. 마음은 하나로서 경계가 없는 성품이다라고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정신력 이것을 갖다가 삼매, 삼마지, 삼마제, 삼매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뭐 등지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이다라고 표현해. 삼매를 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가운데 이 정정을 바로 삼매다,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등지 또는 정수, 정심행처 뭐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하지요. 일체 자아나 사물이 공임을 깨닫는 공삼매. 자, 이게 삼해탈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삼매는 공삼매. 공에 빠지는 거죠. 바로 공임을 깨닫는 공이기 때문에 차별의 특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무상삼매. 또 무상하기 때문에 원해서 구할 것이 없다. 버릴 것도 없고 구할 것이 없다. 해서 무원삼매. 근데 뭘 맨날 구한다고 빌고 쓰고 그러고들 있는지 불교도 아닌데 바로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이것을 삼해탈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미 이 사상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흔히들 뭐 초기 경전이다, 소승 경전이다라고 배척하는 아함경에 이미 다 설을 해놓은 사항이에요. 대승경전이다라고 해도 사실은 소승경전, 쉽게 얘기하면 초기경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어요. 뼈대는 똑같아요. 내 나중에 살을 어떻게 입혔느냐 그 차이죠. 뭐 일례를 하나 들면 소승경전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함축을 하면 사성제 8정도로 형성이 돼 있죠. 거의 다뭐 사성제 8정도 자체가 뭐 12년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성제 8정도로 우리가 소승경전이다라고. 그럼 대승경전은 뭐가 차이가 있냐? 사성제 8정도를 뼈대로 해서 사성제 8정도는 자기의 깨달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깨달음을 중생들한테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육바라밀 사상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는 자리다. 자기 이득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 육바라밀은 이타다. 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타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럼 뼈대는 뭐예요? 바로 소승경전에 있어요. 초기경전에 있어요. 이미 이런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런 이치는 이미 아함경에 다 설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뭐 나는 법화경을 하느니 금강경을 하느니 자, 이 삼매는 반야경 등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즉 삼매 정신통일에는 지와 관이 있는데 자, 지와 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불교 수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관수행이다라고 해요. 지관수행. 자, 지관수행인데, 자, 여러분들 흔히들 뭐, 절에 가면 닦는다라는 걸 많이 해요. 닦는다. 또는 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끊는 건 뭐고 닦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자, 공무상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워요.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라라고 했어요?
청정하게 태어났어요. 청정하게 태어났는데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탐진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업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돼?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절에 가서 닦는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유전연기.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가지고 결국 업을 만들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절에 가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닦는다라고 하고 끊는다는 것은 뭘 끊는다라고 하느냐. 바로 모든 우리가 육도윤회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의 근원, 고통과 번뇌의 근원은 전부 뭐예요? 탐진치.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해도 탐진치를 끊겠나이다라고 관세음보살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을 세우는 게 결국은 신묘장구 대단해지잖아요.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진원들이 다 탐진치를 끊어서 결국 스바잖아요. 스바 본성을 찾겠나이다라고 하잖아요. 다 스바 스바 끝나잖아요. 스바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본성을 찾겠다. 청정함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전부 뭐예요? 청정함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그러면 탐진치 때문에 모든 것이 형성이 되면 그럼 뭐를 끊어야 돼요? 탐진치를 끊어야 돼요. 탐진치.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탐진치를 뭘로 끊어요? 계정애로 끊는단 말이에요. 계정의 사막으로 끊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섭유르계, 섭삼법계, 섭중생계 바로 사섭법으로 끊어요. 이 사섭법을 달리 삼취정계, 삼취정계를 달리 계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삼취정계로 탐진치를 끊든지 계정의 사막으로 탐진치를 끊든지 그래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정애를 닦는 것이고 끊는다는 것은 탐진치를 끊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불교의 수행을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묻대. 읽고 쓰고 빌고 절하고 그게 수행인 줄 알고. 그건 수행을 가장한 탐욕심을 만드는 거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으로 가장한 탐욕심이죠. 탐욕을 없애야 되는 탐욕을 더 키우고 있잖아요. 계정애로 끊고 끊는 건 탐진치를 끊고 계정애를 닦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지관 수행이에요. 지관 수행. 지관은 뭐예요? 이건 그칠지예요. 뭐를 그쳐요? 탐진치를 그치는 거예요. 관. 뭐를 관해요? 온이 공한 이치를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관 수행은 계정애를 하는 것이고 지수행은 뭐예요? 탐진치를 끊는 것이 이게 지관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야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독자적인 설명을 하는데 삼매 즉 정신통일에는 지, 마음의 집중, 관, 관찰이 있는데 지관수행인데 지일 때만이 올바른 관찰이 실현된다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지가 관이고 관이 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관이라는 자체가 탐진치만 그치면 관할 것이 없고 관한다라고 하는 건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지수행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지관수행이 지수행과 같다는 이야기죠. 이는 대승불교에는 소승불교와 다른 수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면 새로운 삼매가 설정되게 되었던 것이죠. 대품반야경의 대승품에는 108삼매가 설명되고 있죠. 그 가운데 처음에 번뇌를 깨뜨리는 용맹견고한 순응엄삼매 이것은 반야바라밀의 지혜 완성을 시키는 시련이고 대승불교의 수행을 추진하는 실천력을 기른 힘으로 반야경뿐만이 아니라 십지경, 화엄경과도 관계가 깊다 했고 또한 관불삼매 하는 것 부처님을 관하는 삼매는 반주삼매경에서 말하는 반주삼매가 유명하다. 반주삼매경 크게 해설해 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제가 동국대학원 공부할 때 한보강 큰스님이 반주삼매경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 와라 해가지고 제가 반주산맥경을 다 풀어서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A4 나왔죠.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요점 정리해와라는 거 아주 싹다 풀어서 했죠. 반주산맥경은 달리 구경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반주산맥경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주산매도 결국은 뭐예요? 산매를 뜻하는 거예요. 산매. 공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또 이는 불타를 마음에 떠올리고 산매에 들어가면 불타가 수행자 앞에 현전한다는 것인데 당시 불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법이 마치 불탑 앞에 생해진 것으로 불탑 예배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형성이 여겨지고요. 또 금강산매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뭐 금강이 경고해서 다른 것을 깨뜨리는 것처럼 금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굉장히 세고 단단하고 부서짐이 없고라고 얘기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허공을 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허공.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애는 선정으로 금강유정, 금강정, 금강심, 정삼매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살들이 수행을 마치고 팔정도 가운데 마지막이 정정이지 않아요? 최후의 번뇌를 끊을 때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소승에서는 바로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 유정제 제9품 의욕을 끊는 것을 뜻하고요. 대승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구생소지장과 저절로 일어나는 번뇌장을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불지에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기 위하여 드는 선정을 말하는데 금강과 같이, 허공과 같이 일체 걸림이 없이 모든 법의 삼매를 통달한 것을 말하고요. 또 삼승이 최후의 일체 번뇌를 끊고 각각 구경의 과를 증득한 삼매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불승의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이. 자, 그 다음에 삼시, 육성치 가운데 시성치여요. 시성치. 아까 여시아문 했죠. 여시아문. 그래서 여시아문, 신성취, 문성취에서 이 셋째 시성취. 사자 합해 설청 구경 고온 일시 제방시분 연촉부동 고단원일 우설법영 법지시 심경민 이지 융범성 여본시회 차제이법 개일지시라. 그래서 시성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기회에 배워놓으면 좋아요. 모든 경전에 이게 다 해당이 돼요. 모든 경전에 육성취가 돼야 경전이 성립이 되고 또 부처님법을 전할 때는 육성취가 형성이 돼야 법을 전할 수 있는데 맨날 스님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하면서 지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번 얘기했지만 그 전에 동국대학원에서 무진장 스님 법문하실 때, 요즘 스님들은 부처님법을 전하라니까 전부 지 얘기들 마냐? 장사하는 얘기들만? 하면서 강의하신 적이 있어요. 무진장 스님이 하동산 스님은, 제자 아니에요. 성철 스님하고 사형제지가 아니죠. 자. 시성취인이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여서 설함과 듣는 일이 완성되어 일시라고 한다. 언제? 일시에 어느 때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시성취예요. 시, 때. 지역마다 시간이 같지 않아서 다만 한때라 하고 또한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그때에 마음과 경계가 없어지고 이와 지가 융통하고 이치와 지혜가 융통하고 범부와 성인이 같으며 본과 시가 함께 모이니 이두 법이 다 한때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시에 어느 때? 일시라면 부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시간은 곳에 따라 달라요. 50년은 뭐 예를 들어 사천왕천의 하루이고요. 또 인간의 100년이 도리천의 일주야고요. 도리천의 수명은 사천왕천의 수로 500년의 배인 1000년이 된다라고 하지요. 또 구사송에 보면 남주 일타고요, 북주 타삼경이라 서주계문호 동주 입기거라라고 했어요. 즉 남선부주의 오정이 오면 북구로주에는 삼경을 울리네, 자정이 되네, 밤중이 되네 그랬고 서우화주에서 아침 문을 열면 동승신주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네, 저녁때가 되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느 시간을 고정하여 말하지 않고
한때다라고 했어요. 어느 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성치 가운데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주성치. 어디에 있었느냐? 구운불타 차운각자 기신 운손각의자 위심체이념 이념상자 등호공개 즉시 열애 평등법신 즉위무념 명지위불 연가교삼의라. 네 번째는 주성취어요. 주 가추어 말하면 불타인데 각자다라고 하죠. 누가 그죠? 기신론에 이르되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과 체가 생각을 떠나는 것이니 심과 체 마음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떠난 것이니 생각을 떠남이 마치 허공계와 같아서 빈 하늘과 같아서 곧 이것을 열의 평등법신이라 하시니 그래서 열의 평등법신 본성을 허공이다라고 표현하고 허공을 금강이다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표현을 한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무념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무념 아무 생각이 없는 청렴함 자체를 우리는 부처라 한다. 그러나 각은 세 가지의 뜻이 있으니 그랬어요. 부처를 찾는다. 아, 여러분들 쓱 쳐다보고 허공을 봤다. 부처요. 허공이 부처예요. 내 본성과 같아요. 보이는 게 부처인데 부처를 보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부처는 아니다니. 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부처들은 많은데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은 내가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청정함을 더럽히기 때문에 부처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자, 허공계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뜻하죠. 진여.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 만유를 온통 휩싸고 있는 것이 허공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하지요. 그래서 지도론에 보면 허공계는 무량한 여러 불토를 말한다 했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허공을 말한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 주성취에 대해서 비난을 허공과 같다라고 했는데 허공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일단 이 허공계와 또 무념의 과정에 대해서는 천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성취에 대한 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자, 오늘 금강경 5가 이제 67회차 서일 봉연사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